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야. 아, 진짜 오래간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은 사극 촬영이고, 그래서 용인 세트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촬영했던 곳보다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무지무지하게 덥네요. 아, 그리고 촬영이 야간이라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촬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힘들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도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멀다 멀어. 아무래도 열심히 벌어서 차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히 이동할게요. 또 왔어요. 아하. 그래서 낯설지 않네요. 기흥이란 동네. 그래서 조금 일찍 와가지고요. 일단은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서 대본 보고, 그 다음 밥 먹고, 자동차 빌렸으니까 그거 타고 촬영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촬영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무튼 조심히 갈게요. 아우, 촬영하기 좋은 날씨다. 좋은 날씨입니다. 늘 갔던 여기 커피숍에 가볼게요.
이제 저는 잘 도착해서 운전하고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간간히 촬영을 도착한 거 같아요. 근데 차들이 없어가지고 저 한 바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품정 받고 지금 현재 열심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방 찍어야 되는데 제가 촬영하는 씬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기를 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띵! 누가 나를 데려왔으냐? 나이! 어때 누가 나를 데려왔으냐? 나이! 어때 누가 나를 데려왔으냐? 의상 갈아입었습니다. 그게 반밖에 없는 건지요?
드디어 촬영이 끝났고요. 이제 부랴부랴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전운전 할 거고 안전운전 해야죠. 안전운전 하면서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연습만이 답이네요.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